엄상치 않은 그런 한옥이 있네요. 우리 집인데. 아, 우리 어르신 집이십니까? 예, 예. 계십니까? 이렇게 빈집들도 상당히 많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노름호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연일 아주 폭염인데요. 건강관리에 잘하고 계시겠죠? 노름호가 봉화를 찾아왔는데요. 봉화 쪽에도 이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봉화 오지를 찾아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직진! 너무 더워가지고 힘이 없네요. 아, 참 덥네요, 날씨.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건강에 정말 각별히 유념하시고, 휴가지에 가시면은 물놀이 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그러시면 노름호는 또 노름호대로 오지를 찾아서 달려가야 되겠죠. 이 나무가 아주 뭐 가운데 멋지네. 오늘도 깊은 골짜기를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소나무 숲이 아주 멋지구나. 이 소나무 숲이 뭐 하는 숲이지? 이야. 근데 좀 예초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랬네. 아주 고전적인 느낌이 확 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아주 범상치가 않아. 뭐 나무도 보호수가 300년이 넘는 나무가 있고, 아주 뭐 뒤석에 아주 막 일단은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산이 아주 범상치 않네. 산도 저기 보니까 막 나무, 소나무도 크고, 여기 마을이 좀 범상치 않은 그런 마을이구만. 산수유 나무도 많네. 와, 소나무가 이게 다 산수유 나무예요? 소나무 큰 것들이 상당히 많네. 빈집도 있고. 이렇게 새로 진 집도. 새로 진 집도 있고.
마을 입구가 범상치 않아가지고 곧장 들어봤는데요. 마을이 아주 집들이 굉장히 크네요. 천천히 한번 마을을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 집 좋은 집 많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소나무가 범상치 않아요. 이야, 산골 마을 지구는 아주 상당히 깨끗하고 이런 마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헨데 가옥하고 여기는 보니까 또 한옥이 큰 한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와 과거가 현존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아주 한옥이 크네요. 범상치 않은 그런 한옥이 있네요. 천천히 한번 외곽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이런 산골 마을에 이야, 대가집이라고 해야 돼요. 잘 갖고 오셨네요. 이런 곳짜기 하죠. 이런 멋진 한옥이 있고 또 이런 투박한 우리 시골에 부모님들이 살던 그런 집들도 보이고, 이야, 참 아주 마을이 이름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마을에 사람이 안 보이네요. 마을 주민이 보이면 좀 이쪽 보고 싶은데. 여기는 대문이 열려있네요. 계신가요? 계십니까? 이런 한옥이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네. 아카시아나무인지. 이야, 마을이 아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네요. 한옥도 많고 이쪽으로는 뒤로는 다 한옥이고 앞쪽으로는 거의 옛날에 살던 집과 또 이런 전원주택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아, 여기 문이 열려있네요. 문이 열려있네. 아무도 안 계시네. 하하. 이야, 멋지네요, 한옥들. 단아하고. 계십니까? 계세요? 선생님? 알았어. 안 계시는 것 같아. 사람은 있는데. 이야.
참 좋네. 야, 참 한옥도 멋있고. 저기 옆에 있는 한옥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같은 소유자의 한옥인 것 같은데요. 이야, 참 좋네요. 아, 이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빈집들도 상당히 많네요. 여기 빈집도 이렇게 있고. 여기 우리 어머님이 밭일을 하시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밭일 하십니까? 밭일 하세요? 덥지 않으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뭐 좀 여쭤볼까 싶었어. 이 마을 구경을 왔는데, 네. 뒤에 한옥 있잖아요. 네. 이 한옥집. 네. 이 한옥집이 네. 아주 대단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이 한옥집이 어떤 집이에요? 네. 옛날부터 뭐. 우리 집인데. 아, 우리 어르신 집이십니까? 네, 네. 아, 그럼 좀 여쭤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 아무도. 네, 담배는 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집이 여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집이. 예, 뭐,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 한옥, 뭐, 맹칭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종부댁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거? 홍시댁이 아닌데. 그럼? 홍시. 예? 남한 홍시댁, 서원. 아, 홍시댁. 예. 홍시댁? 그러면 여기가 뭐, 그 서예집에 그래. 예. 성경, 뭐, 그, 현판 서예서.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어머님은 여기에 이제,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요. 예, 예, 예. 아유,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요 종부 되십니까? 예. 종부. 예, 왜? 내가, 뭐, 종부는 아니라도. 아. 잡사 종가예요. 아, 그러네요. 큰 종가예요. 아. 이 마을에는 지금 몇 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아유, 뭐, 어서에 다 나가고. 어서에. 아, 다 나가고. 예. 보니까는 요 밑에서 보니까는 아주 입구, 마을 입구도 아주 범상치 않더라고요. 예. 나무도 아주 큰 게 있고. 예, 산수유 마을이 돼가지고. 아, 여기가 산수유 마을입니까? 예, 예. 산수유 많고 산수난 게. 아, 그러게요. 산수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어성 못지않게. 예, 예. 봄에 산수유 꽃이 자란해요. 아, 그러네. 봄에 산수유 꽃 필 때 한번 더 와야 되겠는데, 그죠? 예. 예. 지금 요 밑에 집도 그럼 우리 저 어머님 집 다 깁니까? 아니, 요 집은 우리 저기 작은 댁이래요. 아, 작은 댁이죠. 아, 그럼 요가 옛날에 다 이제 집성촌식으로 이렇게 사셨네, 예, 예, 그죠? 예. 아이고야. 우리 시 친구가 우리 집 짓고 이 집도 둘째 집, 이 집 셋째 집이고 와단 또 기아 집이 다 있는데 그 넷째 집이고 사형제 뭐 이렇게. 아, 사형제가. 예, 예. 그래도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늘 하다 뭐 이 감자 전화대는 썩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 이 하지 지나기 전에 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래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캐고 이제 이거 풀 뽑아놓고. 아, 그래요. 예. 아유, 너무 더운데 오래 일하지 마시고요. 예, 안돼. 그런 짓이 하지 뭐. 이 말 이름이 뭐죠? 뒤 후자세 뒤. 뒷뜸이라 해요. 뒷뜸. 뒷뜸이라 그게 뒷뜸이. 후곡이라 그게 하고 두곡이라 그거. 아. 뭐. 그러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물을 때 뒷뜸이 그랬나 보죠, 예, 예, 그죠? 예, 예. 아. 이 뒤에 산 이름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산이 멋지던데. 아니, 뒤에 산이 저 문수산 출기래요, 문수산. 아, 문수산. 예. 아, 그렇구나. 그래, 들어오면서 보니까 산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 영상에 한번 집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예, 찍어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저쪽에 보니까 저쪽으로 가다 보면 쪽문 열려 있대요. 저쪽 옆에 예. 쪽문으로 된 게 짱 이거 하지는 못.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그 앞에 집만 멋지게 한 켠도 좀 영상에 담을게요. 집이 혹시 몇 년 정도 됐는 줄 아십니까 이 집이? 몰래 그거는 아 우리 어머님 젊었을 때부터 이 집이 있었네 그죠? 예. 아이고야 그렇네요. 일 어느 정도 하시고 예. 예, 예 그래요. 꼭 집 좀 한 카트 영상에 담을게요. 예, 예. 네네. 아 참 우리 어르신이 다행히 요 집 주인을 만나갖고 집을 안에서 한 카트 좀 영상에 담는 걸 허락을 해주셔서 다행이야. 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오래된 그런 집을 구경하실 수 있겠네요. 야 집이 아주 이렇게 복원을 해놓으니까 깔끔하게 좋네요. 근데 여기는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집도 이렇게 좀 바꾸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지금 계시는데 아유 참 멋지네요. 야 한옥집이 아주 끝내주네요. 이 우리 어머님이 집을 건축한 연도도 아직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 시집 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니까 지금 92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뭐 100여는 100년은 충분히 넘었을 그럴 집이네요. 아 여기 행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해석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참 야 이런 산속에 정말 멋진 한옥이네요. 아, 여기는 이제 사랑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고 지금 우리 어머님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 큰 대문으로 다니기는 좀 힘드시니까 저 쪽문으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네요. 자 오늘 로로모가 아주 봉화 기쁜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런 멋진 한옥과 예, 또 전원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멋진 마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이곳은 봄에 와도 아주 좋다고 그러네요. 어머님이 산수유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산수유 꽃이 상당히 예쁜 곳이라고 합니다. 문수산 아래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오늘 멋진 곳에 와서 멋진 그림을 담고 가는 그런 하루네요. 이곳은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특이한 마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르모가 이렇게 아주 멋진 곳에 와서 멋진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주 한옥도 연대를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일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